저보고 지금 이딴 걸 쓰란 말입니까? 이 친구야 이딴 거라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이런 편파적인 자료를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라는 겁니까? 야 임마 너도 알잖아 우리 방송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정확치 않은 정보로 기사를 쓰라고 하는 겁니까? 받은 자료에 너가 몇 글자만 더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말이 많아? 그럼 왜 기사합니까? 와이언 한국 기자상 수상자답습니다. 요즘 이단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제보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부디 좋은 일에 쓰셨으면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라고. 지금 방송국 상황 때문에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